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요 댓글 질문이 올라와가지고 답변드립니다. 푸른 아날로그님. 이전에도 질문을 좀 하셨는데요. 여기서 강아지 출산 영상을 보니 암수 한 마리씩 키우다 대를 이어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많은 방송 출연 전문가들이 가정 출산은 건물이고 가급적 중성화를 하라고 많이 이야기하더군요. 그 이유는 제각각. 질문은 가정 출산이 문제가 되는 이유요. 그렇다면 가정에서 키우던 모견을 전문가에게 위탁해서 아이를 받아오는 경우도 있나요? 요 가정 출산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어떤 견종이냐에 따라 틀려요. 대형견종 같은 경우는 좀 가정에서 출산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마당이 없으면. 그리고 그 굉장히 좀 일이 많아요. 바닥 자체가 미끄럽기 때문에 오는 거하고, 대소변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거기서 오는 문제랑, 어릴 때 거기서 기어 다니면서 이미 관절들이 이렇게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문제들이 많은데,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가정 출산도 뭐 괜찮습니다. 근데 가정 출산이 문제 되는 거 자꾸 유기견이 많이 양산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개의 유통 과정을 보면은 그 농장에서 나오는 개들만큼 더 오히려 가정견들의 숫자가 되게 많아요. 번식되는 게, 부업을 하는 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전문 지식이 좀 있다면 뭐 가정에서 출산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전문가한테 위탁을 해서 그 번식을 해서 아이를 받아오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개들은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내 집에서만 살던 개들도 그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밖에서 다른 곳을 많이 다니고 다른 사람하고 많이 접촉을 하고 다른 가정에 많이 가본 개들은 조금 덜할수 있지만, 주인하고 살던 개들은 더 예민하거든요. 그리고 주인하고만 살던 개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들은 주인하고 사는 개도 2주 전에 사실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2주 전에 자기가 새끼를 놓을 자리를 장만해줘야 되거든요. 마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남의 집에 맡기려면 훨씬 일찍 맡겨야 되겠죠. 적응할 수 있는 기간. 뭐한달 전이라든지. 내 집에서도 2주 전에 자리를 마련해줘야 되는데. 그런 또 문제를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종교 선택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그 개들의 85%가, 그 80%에서 85%가 개들이 사람이 개입을 안 하면, 도움을 안 주면 죽어요. 우리가 동물학대, 동물학대 그러는데, 사람이 동물을 거두지 않고, 지금 이렇게 반려견으로 키우지 않고, 야생에서, 길에서, 이렇게 떠돌이 개로 산다면, 교통사고라든지 다른 인위적인 질병 없이요, 3개월 안에 사망하는 숫자가 80에서 85%가 됩니다. 그 주된 원인은 질병도 있지만, 해충에 의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해충이나 접종 프로그램 그런 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수의사들조차 제대로 아는 의사를 잘못 봤거든요. 수의사도 번식을 치료하는 사람이잖아요. 치료하는 사람이지 번식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걸. 번식을 하면서 치료도 하는 수의사도 그 프로그램을 잘 모르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치료에서 나온 프로그램하고 현장에서 보는 프로그램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강아지가 빠르면 30 며칠부터 혈변을 보고 파보고 오는 애들이 있고, 늦어도 40일 되면 파보고 오는 애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뭐 60일부터 접종을 해라,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접종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해충 때문에 오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런 전문 지식이, 그것뿐 아니라 이제 질병뿐 아니라 관리에 대한 거 있잖아요. 뭐 난산이 될 문제는 많이 없어요, 실제로. 걔가 건강한 운동을 많이 하면. 근데 어떻게 관리해주고 어떻게 성장을 돕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종교 선택에 있어서부터 관리까지, 뭐 질병 관리라든지 해충약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해서 어떤 성장을, 어떤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을 만드느냐, 이런 데 대해서 좀, 가정견이라서, 농장개가 아니라서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어미가 가르치잖아, 아는데, 어미가 예민해집니다, 새끼를 낳으면. 까칠하게 하는 걸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 농장이라고 해서 뭐 전문 지식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이라고 해서 전문 지식 다 없는 것도 아니에요. 농장이든 가정이든 전문 지식이 있으면 가능한 거죠. 위생적으로는 가정이 좀 낫다고 하지만, 그 질병에 관한 문제가 꼭 위생하고만 관계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하고 더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흔히 강아지 입양 경로는 동네 애견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아지 공장에서 나온 안 좋은 환경의 생산품이어서 강아지 사지 말고 입양해라 하는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무엇이 잘못 알려진 걸까요? 이 강아지 공장이라는 게요, 1년에 3에서 5회 출산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평생 개는 3에서 5회 출산합니다. 근데 뭐 예외적인 개가 있어요. 진돗개라든지 이런 개들은 일찍 출산을 시작해서 늦게까지 건강하게 새끼를 놓는 개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지나치게 새끼를 빼는 경향도 많아요, 진돗개도. 그렇게까지 많이 빼면 안 되거든요. 다른 개보다는 많이 놓을 수는 있지만, 더 오랜, 더 일찍 시작해서 더 늦게까지 놓을 수는 있지만, 진돗개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평생 3회에서 5회밖에 못 놓는 걸 1년에 3회에서 5회 놓는다고 강아지 공장이라는 이슈를 갖다 붙여버렸잖아요. 그런 오명을 세워버렸어요, 아예. 우리 국민들 머리에 각인이 돼버렸다고요. 근데 그건 없어요. 강아지 공장 1년에 3년에서 3에서 5회라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외계인이 와도 불가능할 거예요, 아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입양 경로가 애견샵인데 뭐가 문제냐면,
에겐샵이 좋은 에겐샵이면 좋아요. 제가 가봐도 좋은 에겐샵들은 거기서 입양해서 언제 해충약을 먹여야 되고 언제 접종을 해야 되고 어느 병원에 가면 좋은지 소개를 해줍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훈련에 대해서 잘 몰라도 질병에 대해서 잘 몰라도 가르쳐준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가서 미용도 하고 거기에 또 개를 맡겨요. 호텔 날 때도. 거기서 사갖고 그 주인하고 친하고 자기가 분양 가서 책임을 진다고요. 근데 반대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끔 테레비 보면. 혈통서 사기치고 막 비싸게 분양하고 이런 거요. 제가 앞전에 영상 보면 그 단독 혈통서인데 뭐 파는 사람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협회도 모르더라 했는데 그걸 속이는 애들 있어요. 단독 혈통서인데 챔피언 새끼라고 하면서 비싸게 받는 애들 있다고요. 그게 모르고 입양자 사는 거죠. 그리고 상담 전화 성실하게 받죠. 근데 입양하고 나면 전화 안 받아요. 일일이 대답해 주는가 귀찮고 상담은 많이 해봐서 상담 잘할 수 있는데 파는 건 입양자의 간지러운 데를 긁어준다고요. 근데 개를 안 키워봐서 그 이후의 강아지 분양 이후의 강아지를 안 키워봤기 때문에 물으면 잘 모른다고요. 대충 대답했는데 입양한 사람은 보고 이야기하니까 알잖아요. 근데 대답해 주는 사람이 영 신통치 않은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불신이 오는 거죠. 그래서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에겐샵을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강아지 입양은 목인으로부터 최소 두 달 지나면 된다는 설과 최소 5개월이 지나야 된다고 하는데 각각 혼란스러워요. 진돗개뽐의 푸들 비중이 한정해서 적절한 입양 연령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7분 넘어가서 8분 다 돼가니까 진돗개는 좀 어릴 때 입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강인이 돼버려요. 한 주인을 딱 생겨버리거든요. 그리고 좀 일찍 똘똘해집니다. 진돗개는. 포메라니안 같은 경우는요. 이게 무조건 70일 넘으면 좋아요. 그전에는 사료를 많이 주거나 적게 주는 걸로도 개가 문제가 생겨요. 근데 입양했는데 자기가 사료를 적게 주거나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 걸 장염이 왔는데 분양한 거 탓이다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 시기가 지나려면 70일이 지나야 되고 외모적인 게 강아지 때 다 예뻐요. 근데 한 50일 넘어가버리면 뽀매가 갑자기 주둥이 짧게 길어지고 그래요. 또 원숭이 시기라고 그래가지고 두 달 넘어서 두 달 반부터 또 막 털이 빠지기 시작해 원숭이처럼 생기니까 뵈기 싫잖아요. 그럼 이 개가 포메라니안이 좋은 강아지인지 아닌지 외모가 어떻는지 알려면 뭐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최소 3개월이 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포메라니안 같은 경우 3개월이 넘으면 좋지만 4개월, 5개월에 입양해도 큰 문제는 안 생겨요. 푸들 같은 경우에는 걔가 체질이 좀 튼튼합니다. 티컵이라든지 문열이가 아니면요. 요런 애도 70일만 넣으면 아주 장도 튼튼하고 아주 뭐 밥을 좀 많이 주거나 적게 줘도 너무 많이 주거나 이러지 않으면 괜찮아요. 비숑은요. 비숑도 장이 약한 개입니다. 덩치는 크지만 말티보다도 크잖아요. 생각보다 장이 굉장히 약한 개이기 때문에 3개월 이후에 입양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요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 키워봤고 뭐 뽐에도 수입견, 챔피언견, 뭐 외국에서 비하에서 챔피언까지 다 키워봤고요. 40마리 이상 키워봤고요. 푸들도 미용 가르친다고 많이 키워봤고요. 그리고 비숑도 굉장히 유명한 그 파라이 견사에게를 키워봤어요. 웨스트민스터 전람회에서 비오비하는 그 파라이 견사에게도 키워봤고요. 러시아 수입견도 키워봤고 미국 챔피언견사에게도 키워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전문가로서 그런 개를 키워보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해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이젠.